웨이브로 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싹 잡아주면서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 턱이 두 번을 잡아주니까 신발이 떨어지지가 않겠죠. 게다가 신발은 냄새 걱정하실 텐데 공기 잘 통하게끔 360도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는 통풍홈을 뚫어드렸는데 얘가 공기 순환만 되는 게 아니라 손잡이 역할을 해주니까 넣고 빼기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거고요. 싹 돌려볼까요? 기울어져 있어요. 2층형 구조이기 때문에 쌓아 올리시기 편하시면서 12cm 정도 되는 높이감이 있기 때문에 7, 8cm 정도의 여성용 힐까지 정리가 가능하신데 중요한 건 소모품 아니잖아요. 소재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어떻게 만들었느냐? 짱짱합니다. 폴리프로필렌의 좋은 소재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래서 오래 두고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처럼 늘 신발 정리 멋지게 해놓고 네. 싶습니다만 실상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비좁은 신발장에 서로 뒤엉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치우시고요. 네. 하나당 한 켤레씩 엄마 하이힐도 무거운 아빠 신발도 올리시면 되는 거고 네. 부추 정리대를 오늘 하나 더 드려요. 해석 고객님 요거까지 해서 53켤레를 보관할 수 있도록 이제 계절 바뀌니까 부츠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렇죠. 까지도 새 것처럼 정리해 보시는데 네. 고객님들 어떠셨어요? 현관 한번 볼까요? 우리 집 현관에 자전거, 화분, 애들 킥보드, 게다가 신발까지 발로 차면서 들어와. 그렇죠. 이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하면 안 되나?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요. 열자마자 떨어지죠. 심지어 2층, 3층으로 누르고 밀어넣고 쌓아 올렸는데도 신발들이 뒤엉켜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공간이 없어요. 심지어 아이들 신발 지저분하게 신었다 하는 신발 겨울철 되다 보니까 스웨이드 소재나 세무 가죽 소재 많을 텐데 이런 거 손상되면 또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밀어넣는데도 겨울 신발 하나 찾으려다 보니까 박스 안에 뭐가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신발이 있는데 신발 우리가 또 하나 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워진 이렇게. 더블 앤 더블 신발 정리대만 있으면 네. 자 보십시오. 이렇게 깨끗해집니다. 그럼요. 사계절별로도 신발을 정리할 수 있으면서 공간 활용도 200% 계절별 디자인별로 신발 한번 정리해보시되 너무 깔끔하죠. 아이들 신발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 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심지어 남편은 아침마다 신발 찾느라고 시간 없는데 내 신발 어딨어 맨날 졸라대잖아요. 신발을 찾는데 시간 소모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힐까지도 정리가 딱 깔끔하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만큼의 공간이 남는다는 거죠. 남는 공간에다가 겨울에 어그부츠라던가 목 높은 신발들 또 네. 보관할 수 있고요.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 라켓 보관할 수 있고 네. 드레스룸 따로 쓰세요. 늘 박스 안에다가 넣어놨던 우리 집 고가의 신발들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네. 보기에도 좋고 손상도 없고 꺼내서 신기에도 좋고요. 네. 부츠 정리대 오늘 최대로 드려요. 그러면 부츠까지도 아마 시즌이 왔잖아요 지금. 그럼요.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53켤레를 정리할 수 있는 신발 정리대 저희 최초에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이니까 자 보세요. 엄마 신발 딱 세 켤레 겨우 했는 공간에 그렇죠. 여유 공간을 확보해 드릴게요. 더블 앤 더블로 정리하시면 세 켤레가 아니라 여유 공간이 확보됩니다. 아빠 신발은 커서 그런가 두 켤레밖에 정리를 못했어요. 더 하려고 하니까 일로 쌓아 올릴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쌓아 올려보시면 두 배로 소납, 공간 활용도 200%, 두 켤레 자리가 네 켤레로 단 거죠. 신발 손상이 너무 심했는데 신발 손상까지도 최소화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뒤엉키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한 개당 한 켤레씩 쌓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얼마 할까? 이게 사실 너무 비싸면 부담스러워요. 그쵸? 5,000원이 하지 않고요. 네. 보세요. 한 개당 676억 꼴입니다. 네.